빠졌어? 잘 빼봐야 좀 요리줄이 잘 부술려서 나온다. 빼주세요. 와, 공간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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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굳었네. 굳었어? 이러니까 떨지. 네, 발전기 두 덩어리가 있죠. 고객께서 엔진 소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직접 사오셨어요. 뭐 워터펌프, 아이들베어링, 벨트 등등. 근데 분명히 제가 이거 풀리만 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발전기 사오신 거예요, 비싸게? 네? 풀리만도 갈아주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뭐 고객이 사오셨으니까 갈아드려야죠. 네, 이 풀리가 나간 게 맞아요. 엔진 소음의 주 원인은 얘였던 거죠. 베어링이 나갔습니다. 아시죠? 베어링만 교환 가능한 거. OAP 베어링이기도 하고 OAP 풀리라고 하죠. 나갔나요? 나갔나? 네, 그거 보여드려야지. 그렇지, 나갔나? 테스트? 응. 보여? 잘? 이거 잘 보여. 요 안에 날개는요? 이거 잘 보여. 네, 돌릴게요. 응. 이쪽 방향은? 어이씨, 누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. 한쪽 방향은 안 들어가죠? 이거 잘 보세요. 한쪽 방향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. 반대쪽 방향은 돌아가죠. 이게 정상입니다. 네, 불량품을 봐볼까요? 돌릴게요. 한쪽 방향 아예 안 들어가고 반대쪽 방향도 안 들어갑니다. 그죠? 아, 이것만 사오시라니까 왜 통째로 사오셨어? 돈이 많으셨어요.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야? 비싼데 상당히. 그것도 순정품으로. 아무튼 이게 엔진 소음의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것도 다 교환할 거지? 아이들 베어링? 해야죠. 네, 워터펌프까지. 어, 꽤 물건 꽤 많이 비싸게 사오셨는데. 자,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
이번 것도 말 나와요? 그럼 나오지. 오늘은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하죠.